기억 아닙니까? 예, 그런 거 한번 하자. 파이팅! 전화해. 잠깐만요. 지금 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, 로봇가? 네. 얘는 이름이 뭔가요? 이 로봇은 이름이 다윈. 다윈. 네, 로봇 축구에도 사용해요. 축구 대회에서. 그래서 이름이 오. 다윈이 다윈. 아, 다윈이다. 올킬이다 이거죠? 올킬. 안 되죠. 됐어요? 연습도 아니고. 안녕. 나도. 프로그램 이름을 얘기하네. 박수 유도한다. 박수. 야. 이 봐봐 한번. 자, 다윈. 빨간색 인식을 하는구나. 박수. 아 이거 했다고 박수 쳐달라고? 칭찬을 좋아하는. 이 로봇을 저희가 7년 동안 개발한 로봇이에요. 모든 노력과 연구 개발비와 모든 노하우가 들어있는데 모든 걸 오픈소스로 공개했어요. 소프트웨어도 공짜로 인터넷에 올려놓고 모든 걸 갖다가 완전 오픈한 거죠. 기술력만 있으면 그것만 보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? 네, 만들면 공짜로 만드는 거예요. 공짜로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데니스, 너 이거 라이센스만 받았어. 너 지금 100만 장자 됐을 때 왜 그랬냐. 왜 그랬냐. 그런 얘기 했어요. 그래서 지금 개발하는 로봇 중에 하나가 화재 진압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배에 불이 나면은 지가 가갖고 소화기를 가지고 불 있는 데를 갔다가 겨냥해서 불을 끄고 문을 열고 투척용 소화기를 던져서 문을 다섯 팍 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투척용 소화기를 던질 수 있으면 수류탄을 넣을 수 있는 거고 소화기를 갖다가 겨냥할 수 있으면 총을 겨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망치는 못을 받기 위해 사람이 만든 도구잖아요. 그렇죠? 네, 망치가 어떤 나쁜 사람이 무기로 자기가 누굴 때려서 죽였다고 쳐봐요. 그럼 그 망치의 잘못은 아니죠. 그 망치를 만든 사람의 잘못 아니고 결국 누구 잘못이에요? 망치를 사용한 사람의 잘못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로봇도 그렇고 망치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거는 결국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. 맞아요. 로봇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돈과 연관이 되기 시작하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. 저는 돈에 관한 욕심이 없거든요. 저는 누구든지 그 기술을 쓸 수 있어요. 근데 그 기술을 사용해서 더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면 그것도 다 공유를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인데 한 번씩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돈과 연관되는 순간 자유를 잃어버린다. 전 뭐 돈이 중요하던데 난. 아 물론 어느새 네. 이 다리 로봇의 다리 기술이 앞으로 세진이의 로봇 다리가 진짜 신기해요. 계속 여기만 보고 있더라고요 세진이가. 저 세진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수영장 그리고 가장 설레고 행복한 순간 수영할 준비라는 지금. 그래서 이번 땡큐행을 가면 형 누나들과 수영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. 얘들아 잠깐 들어봐.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형 누나 앞에서 수영을 하게 되다니 정말 떨리지만 행복했습니다. 남자는 저병이거든. 비가 딱 나오잖아 비가. 나는요? 나는 개구리. 오 좋아. 야 이 시끄럽네. 아우 이 형님 또 주름 두개 만드네. 김세진 선수입니다. 네. 자, 우리 잘 듣는 전문의 우리발의 주자 이호.
되겠다고.